2010년 원주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보낸 공문입니다. 상업시설 내 숙박, 위락 영업이 가능한 필지를 지정해달라는 요청에 4개 필지를 명시해 회신했습니다. 해당 부지는 다른 부지에 비해 비싼 가격에 팔렸고 현재 숙박시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인근에 있는 다른 상가가 용도 변경을 완료하고 호텔 영업을 위한 리모델링에 들어갔습니다. 숙박 위락업 독과점이 가능하다는 LH의 설명만 믿고 다른 상업 지역에 두 배를 주고 땅을 샀다는 기존 호텔 업주들은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업종 제한이 없다래서 저희는 그 여섯 필지에 한 필지를 사게 되었습니다. 그 일반 상업지가 아닌 준상업지에 위락 시설이나 호텔을 풀어준다면은 저희는 재산상의 엄청난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원주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용도 변경을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원주시가 13년 전 4개 필지만 숙박 위락 시설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LH에 보냈던 이유에 대해서는 확인 중이라며 정확한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주시의 설명대로라면 해당 건물뿐만 아니라 이 일대 모든 건물이 숙박과 위락시설 운영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해당 건물을 시작으로 일대 용도변경 신청이 잇따르고 길 건너 주거지역에선 정반대로 호텔 위락시설에 대한 반대 민원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숙박 위락업 독과점 운영권을 갖고 있다고 알고 있던 업주들은 오락가락한 행정에 큰 실망감을 드러내면서 원주시와 LH를 상대로 한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